자, 그래서 채원이 복하 2에 3이네요. 문장 카드 준비해 놓고요. 지금은 아직은 쉽죠. 근데 스펠링이 조금 복잡한 게몇좀 나왔죠, 이제. 오케이, 시작해 볼까요, 단어들? Sum. 오케이, 하나도 안 틀려. Sum. 자, 썸에 대해서 좀 이따가 조금 더 알려드릴게요. 계속해서 키티. 그렇죠. 캣의 베이비 캣을 키티라고 합니다. 계속해서 다이너소어. 그렇죠. 다이너소어. 여기서는 AU에 대해서 조금 더 알려드릴게요. 계속해서 초콜릿 그렇죠 초콜릿 계속해서 도넛 그렇지 그렇죠. 좋고요. 계속해서 캔디. candy 그렇죠. 계속해서 want want okay. 계속해서 아이스크림 오케이. 좋습니다. 그래서 몇 가지 알려줄 것들. 스펠링이 일단은 맞았고요. 자, 썸에 대해서 알려드릴 것은, 썸 뒤에는 셀수 있는 것이 여러 개올 수도 있고요. 셀수 없는 것도 올수 있어요. 그 말은 뭐냐? 책몇 권이라는 표현을 하고 싶으면 뭐라고 하면 해야 되냐면, 썸, 아이고, 썸, books, 이렇게 하고요. 그 다음에 셀수 없는 것도 올수 있기 때문에, 썸, money라든지, 또는 뭐, 썸, water 이렇게 씁니다. 오케이, 셀수 있으면 복수형으로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. sum 뒤에는 반드시 셀수 없는 것도 얼마든지 올 수가 있다. 됐습니까? 그 다음에 키티는 셀수 있나요 없나요? 셀수 있죠. 그렇기 때문에 문장 속에서 사용될 때 어떤 고양이 한 마리 어떤 긴 대화 속에서 고양이가 처음 새끼 고양이가 아기 고양이 처음 나왔으면 이렇게 써야 돼요. a kitty 처음 얘기할 때.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그 새끼 고양이를 다시 얘기할 때는 그 고양이란 뜻으로 이렇게 쓰고요. 됐습니까? 그 다음에 이제 고양이 여러 마리, 아기 고양이 여러 마리를 얘기할 땐 이런 식으로 kitties, y를 i를 고친 다음에 아기 고양이들 할때 kitties 이렇게 쓰고요. 그 다음에 그 아기 고양이들, 아까 얘기했던 그 아기 고양이들을 다시 얘기할 때 이런 식으로 the kitties 이렇게 합니다. 무슨 얘기냐면 뭐 예를 들어서 이런 말을 한다고 칩시다. 뭐 나는 이런 얘기 한 다음에 뭐 이런 얘기를 한다 치자. 그러면 먼저 얘기할 때 나는 아기 고양이 갖고 있다고 할때 아기 고양이를 처음 얘기하는 거죠. 그래서 I have a kitty 라고 얘기한 다음에 그 아기 고양이에 대해서 계속 다시 한번더 얘기하는 거죠. 이럴 땐 더, kitty is cute. 이런 식으로. 아까는 처음 얘기하는데 한 마리니까 이렇게 쓰고요. 그 다음에 같은 녀석을 다시 얘기하니까 이번엔 더를 쓴다는 얘기입니다. 근데 여기 아기 고양이가 아니고 여러 마리다. 그러면 영어에서는 아기 고양이들을 가지고 있다. 이렇게 하겠죠? 그러면 어떤 식으로 바뀌느냐. 이런 식으로. I have kitties, 아이고, kitties, 이렇게 하고, 그 다음에 그 아기 고양이 들은 귀엽다, 이렇게 하겠죠? 그럼 더 키티, 아까 얘기했던 거 다시 하니까 더는 그대로 붙어 있고요. 더 키티즈는 안만 길어봤자 데이니까 they are cute, 이런 식으로. 더 키티즈 are cute, 이런 식으로 바뀐다라는 겁니다. 공형, 셀 수가 있죠? 그래서 한 마리, 처음 얘기하는데 한 마리면 a dinosaur, 여러 마리면 dinosaurs. 됐습니까? 그리고 AU는 무슨 소리를 내느냐? AU는 둘이 합쳐서 O 소리를 냅니다. 됐습니까?
AU는 5됨. AU가 5되는 또 다른 예를 몇 가지 보면 이거 뭐죠? August, 8월이란 뜻이죠. AU가 O 소리 냅니다. 됐습니까? 오케이. 그 다음에 chocolate. chocolate은 셀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없어요. 됐습니까? 그 말은 문장 속에서 이렇게 쓰지 않는단 말입니다. 초콜릿은 쪼개면 쪼개는 대로 개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a chocolate 이렇게 쓰지도 못하고 또 chocolate 이렇게 쓰지도 않습니다. water 같은 애예요 얘는. 됐습니까? 그 다음에 도넛은 셀 수가 있죠. 그래서 a donut 문장 속에서 처음 나오는데 하나면 a donut 이렇게 쓰고요. 도넛의 또 다른 특징은 gh가 소리가 안 난다는 거. 됐습니까? gh가 소리 안 나는 경우 많아요. gh 소리 안 나는 경우 또 뭐 예를 들으면 이거 뭐죠? light죠. like hurt가 아니고 light. gh가 소리 안 나는 경우 많이 있습니다. 오케이. 그 다음에 원하다 이건 하다시입니다. 그 다음에 아이스크림 셀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? 셀 수가 그러면 뭐 on 아이스크림 이렇게 표현한다 안 한다? 안 한다는 얘기죠. 됐습니까? 오케이. 그런 것들 문장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mom I want some candy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. Mom, I want some candy. 오케이. 계속해서 I want some ice cream. 아이스크림 셀 수가 없다. some 뒤에 셀 수 없는 것도 올 수 있다 그랬어요. 자, 이 대답 듣고 싶다. 그러면 얘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죠? 그렇죠. what에 대한 대답이죠.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으면 된다? what do you want? 그렇죠. 이게 하다시니까 이 속에 두가 숨어 있었죠. what do you want? 너는 무엇을 원하니? 이란 질문이 뭐다? what do you want? are you 하면 안 돼요. want가 하다시이기 때문에 안에 들어있던 두가 이렇게 앞으로 나옵니다. what are you가 아니고 what do you want? I want some ice cream. I want some ice cream. 아이스크림 셀 수 없는데 some 뒤에 셀 수 없는 것도 올 수 있다 그랬고요. 오케이. 그 다음 계속해서 그렇죠. I want a purple kitty. I want a purple kitty. 아까 얘기했죠. 키티는 셀 수 있는데 지금 이제 이 말을 처음 하는 거잖아요. 그렇죠? 한 마리. 그래서 영어에서 우리말과 차이점 셀 수 있는 거 하나 얘기할 때 처음 얘기할 때 어를 써줘야 된다는 거. 만약에 보라색 고양이 두 마리 이상을 원하면 어떤 식으로 바뀌냐? I want purple kitties 이런 식으로 여러 마리를 원한다. 두 마리 이상을 원한다. 이런 뜻이 되겠죠. 그렇습니까? 오케이. 그다음 계속해서 그렇죠. 공룡 셀 수 있는데 한 마리니까 어를 쓰는 거죠. I want a real dinosaur. I want a real dinosaur.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요? What do you want? 됐습니까? 오케이. 원한다고 가질 수 있는 건 아니고요. I want a donut. 그렇죠. 어를 써야 되는 경우죠. 이 경우에. I want a donut. 만약에 두 개 이상을 원하면 I want donut too.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되겠습니다. 뭐 구체적으로 네 개, 다섯 개 뭐 여기다가 뭐 four, five 이런 말 붙여줘도 되겠고요. I want five donuts. 오케이. 그 다음에 계속해서 초콜릿 셀 수가 없죠. 그러니까 some chocolate, a chocolate 이렇게 못 쓰고요. 초콜릿 뒤에 s도 붙이지 못합니다. 그래서 오늘은 셀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에 따라서 문장 속에 쓸 때 주의해야 될 것들 알려드렸습니다. 오케이. 수고했습니다.